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롱톤 연습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롱톤 어떻게 하는 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거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롱톤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예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롱톤 하면 뭐라고 할까요? 롱톤 말 그대로 톤을 길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사실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내가 할 때는 롱톤이라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왜 그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가 진단을 할 이제 필요가 있는 강의거든요. 우리가 먼저 우리 롱톤 그냥 부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? 뭐 각기 다 다른 그 방향이 다 다른 그 연습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뭐 음을 뭐 여덟 박자를 이렇게 부는 경우도 있고요. 뭐 한 박자당 여덟 박자씩 끌거나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뭐 네 박자씩 끌어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음을 이렇게 하는 방법. 그냥 소리 크게 내고 그냥 불기만 하면 롱톤 연습 방법인가?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, 틀렸습니다. 왜 롱톤 연습을 하면서 왜 내가 실력이 늘지 않을까?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네, 되게 많은데 제가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첫 번째, 롱톤 연습을 하죠. 롱톤 연습이 말 그대로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 있어요.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것 같은 경우는 음을 그냥 8박자씩 끕니다. 8박자씩 반음으로 내려가요. 하나하나씩을 8박자씩 이렇게 끄는 방법. 이제 그렇게 롱톤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불면 롱톤 연습이 끝인가? 아니죠. 이 당연히 8박자 끄고 뭐 8박자 정도를 끄시는데 8박자가 되시는 분들은 10박자, 뭐 10박자가 되는 분은 12박자까지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. 네, 그 연습이 박자를 이렇게 늘리시면 되는데, 자 이걸 롱톤 연습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? 자 내가 시를 쭉 8박자를 불면서 그냥 멍 하고 그냥 둔 게 아니라 휘를 불면서 아 내가 지금 아랫입술은 내가 힘을 지금 빼고 있나? 윗니빨에 고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? 몸에 이 내가 지금 몸에 있는 힘을 풀고 있나? 그리고 내가 호흡을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나? 호흡이 떠 있나? 호흡이 가라앉아 있나? 그런 것들 내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롱톤 연습을 할 때 나의 혀 위치가 어디 있지?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, 내가 숨을 들어 마신 만큼 내가 내뱉고 있나? 더 어떻게 하면 모아줄까? 입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이 롱톤 연습 그 8박자 뭐 길게는 12박자까지 길게 연습을 하면서 순간 이 4-5가지를 동시에 내가 하나하나씩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. 또 예, 그러면서 내가 이 음정이 맞나? 이런 것도 생각해서 튜너기 갖다 놓고 튜너기도 좀 갖다가 보시고 음정이 맞지가 않네 했을 때 입의 힘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입에 지금 이렇게 뭐 내가 이상한 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적어도 네 다섯 가지 이상 정도는 롱톤 연습을 하면서 확인을 동시에 하는 엄청난 중요한 연습이에요. 근데 이거를 롱톤을 그냥 내가 8박자 했으면 12박자 했습니다 하면요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늘지가 않습니다. 뭐 늘게 하겠죠. 어떤 게 늘냐? 뭐 그냥 주력이 좀 늘겠고 두 번째는 뭐 호흡이 좀 늘 수 있어요. 예, 근데 그게 전부고 뭐 소리 내는 거나 그런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요런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롱톤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늡니다. 그렇게 안 돼 놓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.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색소폰 학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죠? 이 보는 분들은 롱톤 연습을 우리 맨날 하잖아요. 그쵸? 뭐 맨날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. 이 롱톤 연습 내가 실력을 좀 빨리 늘고 싶다,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한다면 그
롱톤 연습에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. 롱톤 그냥 크게 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음을 불 때 내가 입에 힘 빼고 있나? 내가 호흡은 제대로 하고 있나? 막 내가 몸 어깨는 막 이렇게 안 들어 있나? 아, 어깨는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고, 그쵸? 몸에 내가 경직되고 있나? 손에 힘을 풀었나? 그런 것들, 내가 지금 기본적인 자세,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나?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스스로 내가 자가 진단을 하면서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안 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롱톤 연습하는 방법.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. 왜냐면 롱톤 연습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. 그쵸? 제가 그 전에도 그 강의에다 올려놨는데, 롱톤 연습은 그냥 간단하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, 하나하나 반음으로, 그냥 시라 솔파미 말고, 반음 하나하나로 내려갔다가, 위에 파샵까지, 3옥타브 파샵까지, 하나당 8박자씩 하시고, 숨 쉬고 바로 8박자, 하나당 8박자씩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영상 보셨다 하시면 뭘 하셔야 될까요? 자, 구독하기를 눌러놓으셔야 돼요. 구독하기를 눌러놓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놓으시고,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가 있거나 네, 그런 게 있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. 구독하기 필수로 눌러놓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